초월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 하나님, 사람의 뜻과 그 가르침. 이 자의적 숭배에서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조금도 없다고 분명히 골로새서 2장 23절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 그것을 우리 몸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길그레스에 가졌다. 때 이 천한 몸에 가졌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야, 대단한 네. 말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천한 몸을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렇게 정성대로 지으신 이 몸에 보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만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렇죠.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나오죠. 우리 육신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나의 약한 것들과 내 몸이 당하는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 인간에게서 특별한 치료를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욥으로서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럼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영이요 양이시냐. 영과 양이 인맥상통합니다. 영이며 양이라. 예.